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화장실에서 항상 보이던 그 벌레 아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그런 벌레인데 제가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오늘 파악하고 알려드리고 그 친구를 오늘 먹이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상가에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 진짜 흔하게 볼 수 있어서 오늘 이걸로 한번 좀 잡아가려고 하거든요. 가봅시다. 우선은 저희 샵 화장실에도 있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했고요. 오,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 이 친구가 진짜 겨울 사계절 내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바로 야광팔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체질 야야야야, 오케이, 바로 잡았다. 저 2층에 두 마리밖에 없어서 좀 다른 층 한번 가볼게요. 나간다. 이렇게 나겠다. 나방파리 잡으러 원정 5층까지만 갔습니다. 5층. 아, 이게 모르겠다. 4층. 자, 이게 4층이고요. 와, 깔끔하네. 없네. 없어. 근데 이 친구들이 보통 아파트 단지 막 15층, 25층에도 나방파리가 발견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이유도 곧 알려드릴 건데 무슨 많은 데가 있을 겁니다.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층 왔습니다. 더 위층까지 있는데, 오! 야, 여기 있네. 채집 완료. 이로써 3마리는 잡았는데, 보통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건물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곤충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많은 곳은 보통 각층 지하에 있는 정화조에 그렇게 많습니다. 지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하 3층에 왔는데요. 와, 진짜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지금 여기 벽면에 다 전체 다 나방팔이거든요. 나방팔이 진짜 많습니다. 와, 미쳤어. 바글바글하다. 와, 이게 많은데, 우와, 기분은 좋네.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화조 집수정 있잖아요. 이게 건물마다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자, 이 친구가 여러분들 집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에서도 이거 도대체 어디서 타고 들어왔나 라고 할 정도로 샤워하다가 목격을 많이 했던 이 나방파리가 여기 많네요. 보통 이 친구들은 배수관이 있잖아요. 배수관을 타고 따라 올라간다 하고요. 모기도 똑같습니다. 다른 곤충 친구들도 똑같은데 친구들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샤워하고 나온 머리카락 또는 뭐 비듬이나 각질 그런 거를 먹고도 충분히 번식이나 살아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면대 청소나 이런 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많이 아마 생겨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와, 진짜 많다. 제가 오늘 이 친구를 좀 잡아다가 개미 먹이로 써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친구들은 좀 더러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정화조에서 나오는 친구들이라서 깨끗한 친구들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은 나한테 크게 피해를 안 주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날아다니다가 몸에 붓거나 또 이 친구들 나름 분진이 많아가지고 이제 얼굴이나 이런데 음식이 들어갔을 때 알레르기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염된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거 잡는데도 좀 느리긴 한데, 잠깐 잡았는데 지금 수십 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계속 나가가지고 이걸로 안 덮었어. 자,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이게 흡충기인데 되게 잘 잡히거든요. 자, 잡아볼게요. 진짜 잘 잡힌다. 이걸로 하니까 진짜 이걸로 할까. 와, 진짜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좀 꽤 많이 잡았거든요. 자, 이 상태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갈려서 죽은 게 더 많네. 그래도 먹이로 한번 줘볼게요. 자, 이제 채집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한 100마리 이상은 제가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좀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여기 어딨냐면 여기 지금 사이사이에 지금 다 갈렸어요. 자, 이렇게 된 김에 제가 한번 손으로 만져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갈려서 엄청 많죠? 한번 털어볼게요.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분해가 되면서 약간 가루 같은 것들이 지금 잘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좀 가루 같은 게 좀 확대해서 봤을 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나 좀 오염물질들이 오물을 먹고 자란 친구도 있다 보니까 좀 위생상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바로 제가 키우는 바로 이 개미 친구들은 그거 사실 큰 상관 안 할 겁니다. 와, 진짜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얀 것들이 죄다 나용이거든요. 개미 번데기예요, 번데기. 여기 위에도 보이네. 알이랑 애벌레 친구들 엄청 많이 모이는 거 보이시죠? 가장 최근에 이 친구들이 이제 생식개미, 숙개미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마 여왕개미 만들고 있을 거거든요? 야, 지금 여기 성에 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곳저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딱 이렇게 켜드리면 여기 큰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여왕개미입니다. 아마 이 안에 어딘가 이제 여왕개미 고치가 있을 텐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기 원래 여왕개미가 3마리였거든요. 지금 찾기에는 잘 안 보이니까. 와, 벽에 다 있어. 바로 나방파리 친구들을 우리 호개미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먹이통입니다. 짜잔. 지금 미럼 좀 많이 먹어놨고요. 여기는 쓰레기통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와, 야무지게 버려놨네. 잘 보잖아요? 근데 야, 뭐야? 얘 지금 물고 다니는 거 애벌레 같은데? 왜 거기 물고 다니니? 이게 잘 보면은 날개 같은 게 보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중간중간에? 이게 숫개미들이 진짜 한 수십 마리가 나왔다가 지금 싹 다 지금 짝짓기 하고 죽었어요.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나방파리는 넣도록 할게요. 바로. 자, 투입합니다. 투입. 자, 지금 현재 투입을 했고 지금 많은 수의 친구들을 또 날아가기도 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방파리가 좀 작고 공격력도 약하고 방어력도 낮고 그냥 좀 둔하고 그냥 되게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호개미가 사이즈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방파리 한 마리씩 물고 늘어지는 모습 딱 보이네요. 우선 여기 보이시나요? 이 나방파리가 아무리 오물을 먹고 살았고 좀 더러운 곳에서 살았다 해도 개미들은 사실 그런 거 상관 안 하거든요. 영양분이면 영양분입니다. 이게 또 이상한 짓 하네. 저기 보면 가운데 지금 좀 애벌레 들고 왜 돌아다니지 쟤는? 먹이 반응 최고입니다, 최고. 좀 나방파리 살아있는 거 몇 개 넣어봐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나방파리가 1분도 되지 않아서 와,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 화살표 여기 보이시죠? 몇 마리씩 달라붙어서 먹이를 사냥했습니다. 이게 영양분이 그렇게 많을 거란 생각은 안 하고 날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찌꺼기가 쓰레기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다양하게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미 종류 중에서 이제 거대병정개미라고, 특히 이 호개미는 거대병정개미 머리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매력적인 종이기도 한데 이제 남부지방이나 이제 섬 쪽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호개미가 좀 많이 있다고 해서 제가 요번에 이제 제주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호개미도 한번 채집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채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여기 위에 보면요, 보이시나요? 바로 나방파리를 지금 2층까지 끌고 올라와가지고 바로 옆에 애벌레들 동글동글하게 있는 거 보이시죠? 중기 자르르 흐르는 친구들이 애벌레인데 그 친구들한테 좀 잘라서 먹으려고 2층으로 가져왔네요. 뿌듯한데? 확실히 개미를 사육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점이 많아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계속 보여드리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개체수가 많지는 않아서 이제 테마파크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추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아직 날라있는 친구들은 사냥 못했는데 그래도 수십 마리는 넣어줬더니 친구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사냥을 해가지고 계속 옮기는 모습을 보니까는 그래도 나름 먹이로 잘 인식을 해서 잘 먹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나방파리가 어디서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요, 우리 여러분들 세면대나 하수구 이런 데 있잖아요, 뜨거운 물을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끓여가지고 정수기 물 같은 걸 부어서 알이나 애벌레들이 아마 거기 안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면서 좀 이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 애벌레 알 이런 거 주기가 굉장히 짧고 먹는 것도 굉장히 오물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피부에 민감하시거나 좀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극혐하시는 분들은 꼭 지키셔가지고 뜨거운 물 계속 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이 친구들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제작을 하면서 우리 호개미 친구들 구량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방파리 뜨거운 물로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